오늘 모이신 농민 여러분, 저희 지역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칠곡 성주 고려원 3개군이 다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제가 초중등학교 때 집에 아버지 농사 지을 때 새벽 일찍 가가지고 논에 물 하면 되는 거, 논에 물 좀 제대로 되게끔 새벽 일찍 나가봐라. 여러분, 그게 무슨 논입니까? 천수답 아시죠? 천수답 아세요? 그 천수답을 없앤 게 우리 사다강 보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초중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수해가 나가지고 낙동강이 넘치면요, 우리 지역에서 대구 나가야 되는데 대구를 못 나갔어요. 기억나시죠? 한강, 연산강도 다, 금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농림축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구에서 두 번 당선된 사람입니다. 우리 칠곡 고령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제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해가 국회의원 중에 환경에 또 제일 밝다고 해요. 지금 환경부 장관이 저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같이 다녔습니다. 1년 위에 다녀가지고 오래전부터 교본을 나눴어요. 제가 동문이라서 수시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이런 보혜체가 되겠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전국의 농민들 다 올라오셨잖아요. 이제 천수답 없애고 좀 벌어먹고 살락하니까 보혜체 한다 말입니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들 5천만원 소득 목표로 잡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농민들 좀 먹고 살라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 우리 반찬 올라오는 거 10가지 중에 7가지가 외국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농민들이 길러 우리 농산물 반찬에 올라와야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반드시 우리 농민들 농가 소득을 위해서 보혜처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우리 농토 내가 지킨다. 맞습니까? 네. 자, 제가 우리 농토 가나 내가 지킨다 말지다. 우리 농토, 우리 농토, 우리 농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